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 새해 연결해서 새해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댁에 서재인가요? 맞습니다. 자택에 서재 계신가요? 예, 오늘 지금 서재에 있습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2022년 새해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이 되셨는데 사면으로 석방이 네. 되셨는데 한 해가 어렵게 출발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 내년도 가급적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네. 특별히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제 기대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와 우리 후보와 당과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찌됐든 굉장히 큰 격동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루고 나도 그 이후에도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최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거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요? 지금 우리는 저 걱정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네. 이기지 않으면 정말 나라는 큰 질곡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정치도 이제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데 저는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부정선거를 또 쓰면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네. 좋은 정책 내고 좋은 후보 내고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선거 왜곡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부정선거 방지 대책입니다. 네.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네.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셨고 지금 저희는 이제 대선을 안 남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방지 대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만 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선거 방지가 가능할까요? 어렵죠. 네. 매우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혁명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를 모아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해 주시면 법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아주 강력한 참관인 활동, 네. 선거 감시 부정선거 감시 활동 네. 이런 것들도 큰 기반이 될 수가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선거 왜곡, 선거 부정,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결국 정치권을 덮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뭐 집회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폭발성 있는 분노가 정치권을 덮어야 부정선거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려면 집회를 세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격의 방법은 뭐 온 오프라인이 다 있죠. 네. 오프라인이 집회라고 한다면 온라인 공격도 있을 온라인으로 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네. 그 양자가 다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자유민주진영이 뭉쳐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분열해서 망했다고 하는 우파가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각성하고 뭉쳐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제 온 한 몸을 불사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분노를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부정선거 막는데 또 규탄하는데 하면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은 지금 메이저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 야당에서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뭐 이대로 나가면 될까요?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네. 명백한 길이 있는데 우선 부정선거를 막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올리면 네. 건축이 되는데 기저를 소위 기반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지금 위에 집만 쌓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번 우리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네. 부정선거의 실상을 얘기하고 대책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이제 남은 대책은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수개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국민들이 일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짧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정선거 막는데 한기환 대표 지금 말씀 보니까요. 시간이 없는데. 신랑한 예. 일입니다. 예.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져가지고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결사각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작은 변화와 움직임이지만은 네.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한 대로 뭉치자 부정선거 한 대로 뭉쳐서 싸워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ARS 한 통화 전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20일 됐는데 그 사이에 한 22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아, 예. 점점 이제 이렇게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네. 집회도 지금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집회도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시작할 때는 크게 많다고 말할 수 없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토요일은 대전에서 모였습니다. 네. 근데 거의 1,50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네. 엄청난 인원이 모였어요. 네. 이제 대전 충남 분들만 모인 게 아니고 그 사이 훑어왔던 부산 또 대구뿐만 아니라 호남 분들도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갈 길 멀고 힘든데 그러나 우리는 꼭 이겨내야만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결사각오로 네. 함께 뭉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뭐 지금은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게 폭발성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희망을 걸어봐야 되겠군요. 2022년 새에 뭔가 뒤집어지는 희망을 봐야 되겠군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이제 자유민주 원팀 혁명 선언을 하고 네네. 1533-5415로 전화로 묻힙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33은 뭡니까? 1533. 2만 명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네. 지금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정의가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1533이란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 1533 네. 5415 전화 한 통을 하면 네. 우리 뜻을 모으는 것을 서로 표하는 것입니다. 아, 네. 거기 여러분들 선거를 막고 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고 네. 정권 교체를 이루자 네. 지금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백신 패스 반대한다 뭐 이런 제 이슈들에 동참하는 분들이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전화 한 통 1533-5415로 네. 전화해서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네. 1533-5415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부정선거 꼭 막는데 지금 눈덩이처럼 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않고 2022년 새해 들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예, 끝장을 내자는 각오를 우리가 국민들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아, 뭐 금년 새해 꼭 저 부정선거 막는데 앞장서셨으니까 꼭 저 국민들 나라를 위해서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부정선거 규명하고 네.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네. 국민과 함께 네, 목숨 걸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이동규 박사님 네. 또 그동안에 많이 써주셨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자유대한민국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이고. 2022년 새해 부정선거 몰아내고 정권교체가 되는 희망을 가져보죠. 네,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